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4일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과 주안역, 남동구청역에 음성형 비상벨을 전국 지하철 최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작동하면서 LTE망을 통해 112 종합상황실로 연결돼 상황실과 고객 안내센터 간 양방향 음성소통이 이뤄져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공사는 최근 지하철역에서 주치자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원과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센터에 음성형 비상벨을 시범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인천교통공사는 또 직원들의 역사순회나 점검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지급했습니다.